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간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한간에 도는 말이 어떻다. 그리고 한간의 화제다. 네, 가끔 듣고 쓰기도 하는데 분명히 젊은 사람들은 막 별로 이렇게 쓰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글자는 그 항은 거리란 뜻이다. 거리. 예. 그리고 간은 사이다. 그러면 거리 사이에서 동네에서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 막 그런 얘기다 이렇게 되겠죠. 자, 글자를 보면 거리항은 함께 공자와 뱀사자로 되어 있다. 이 부분이 뜯어보면 윗부분이 이제 함께 공이 되겠죠. 네. 옛 글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게 함께 공이란 말이에요. 함께 공이라는 것은 이것은 두 손으로 이렇게 손이 두 개예요. 이렇게 그렇죠. 양쪽에 손을 뜻하는 글자다. 두 손으로 무엇을 들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 아래에 보면 읍이란 글자가 있다. 읍. 네, 마을, 고을 뜻하는 고을 읍이다. 근데 또 다른 옛 글자를 보면 함께 공자가 안에 있고 고을 읍이 양쪽에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것은 고을이라는 것은 마을이다. 마을 사이에 함께 할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길이라는 뜻이 되겠죠. 거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과 뱀사다. 이것은 이제 고을읍자가 뱀사자로 변했다는 것이에요. 뱀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리다. 마을 사이에 난 길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사이 가는 뭐 비교적 간단함으로 보면 문문의 날일자다. 예. 원래 글자는 이것이 날일이 아니라 달월이었어요. 그렇죠? 문 안에 달빛이 문틈으로 달빛이 보인다. 그래서 틈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죠. 거리 사이다. 예, 뜻을 보면 시골 마을의 사회를 얘기한다. 이렇게 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과 마을 사이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 사람들 사이다. 이렇게 되겠죠. 막 글자 그대로 보면 거리 사이다. 예, 거리에, 동네에. 그것이 결국 사람들에게 막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간의 속설, 한간에 떠도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속설이다. 이 노래가 요즘 한간에서 유행한다. 한간에 유행한다. 그 배우가 결혼했다는 소문이 한간에 파다하다. 사람들 사이에, 동네에 파다하다. 막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어쨌든 이 글씨가 한자도 이렇게 잘 쓰지 않는 글자다 보니까 이 낱말 자체를 별로 잘안 쓴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한자는 원래는 좁고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얘기했다. 한자 자체가. 네. 그러다가 이제 거리란 뜻으로 확대가 됐다. 이제 거리는 스트릿, 반듯한 길이다. 그것은 이제 주로 보면 거리 가짜를 써서 나타낸다. 아, 그렇죠? 근데 원래는 좁고 꼬불꼬불한 골목길 같은 뒷골목 이런 것을 얘기했다. 자, 간자는 원래는 이렇게 이런 다룰자가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간으로 읽히기도 하고 한으로 읽히기도 한다. 이렇게 되죠? 밤에 대문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다. 그래서 틈이라는 뜻으로 발전했는데, 그래서 이 글자가 한으로 주로 읽히는데, 원래는 이제 간이란 뜻도 있었다. 그렇지만 주로 틈, 짬을 가리킨다. 그렇죠? 틈이다. 그리고 날일자로 바뀐 간은 주로 사이를 뜻하는 막 그런 글자로 이렇게 이것이 둘로 나뉘어져서 글자가 쓰이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리 항자에 대해서 조금 더 관련 글자와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리 항이다. 누항이다. 누항. 네. 어려운 한자 말입니다. 잘안 쓰죠. 네. 누는 좁은 루다. 네. 좁은 루. 또좀 좁으면 좀 더럽다. 그렇죠? 그래서 누명. 예. 이것은 좁고 좀 지저분한 길을 누항이란다. 그리고 누명을 덮었었다 할 때도 이 누자를 쓴다. 여항이다. 여자도 보기 드문 글자예요. 여염이다. 우리가 여염집 할 때. 이때 여나 염이나 이것은 다 이문을 얘기한다. 동네 어귀에 문을 얘기한다. 이문리다. 예. 그래서 동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항담. 네. 이렇게 거리에 떠도는 말을 얘기한다. 항설. 이것도 거리에 떠도는 말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사자성어는 가끔 씁니다. 가담 항설이다. 가담. 거리의 말과. 그렇죠? 항설, 이것도 거리의 말이다. 거리나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이렇게 소음 같은 것을 얘기한다. 그것을 가담항설, 막 뜬 소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항자에, 거리 항자에 삼수를 넣으면 항구 항자입니다. 항구 항자. 여기 보면 아래에 이렇게 두 손으로 받들 공에, 그렇죠? 여기는 몸기자가 됐죠. 몸기자. 앞에 뱀사자였어요. 근데 같은 글자다. 폰트에 따라서 다를 뿐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자는 이렇게 많이 쓴다. 이렇게 많이 쓸 뿐이지 몸기자냐 뱀사자냐는 것은 같은 글자로 폰트의 종류다. 항구, 예. 항만, 만이라는 것은 이렇게 굽이 친다는 것이에요. 육지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렇게 깊숙이 들어갔다. 여기에다가 항구를 만들면 이것을 항만이라고 한다. 그렇죠? 어항이다. 주로 고기 잡는데 고기 잡는 것을 주로 하는 항구가 어항이다. 공항이다. 네. 하늘로 열린 항구와 같은 것이다. 그렇죠? 공항. 네. 공항과는 물하고는 상관없지만 삼수가 들어갔다. 외항, 내항 할 때 바깥쪽에 있는 항구. 네. 기항한다. 기항한다. 자, 어디 원래 목적한 곳으로 가다가 중간에 좀 일이 생겨서 들른다. 들르는 항구다.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중간에 잠시 들렀다가 가는 것을 기항이라 한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한자가 이제 한자가 좀 다르지만은 중간 기착지를 기항이라 한다. 순항한다. 예. 항구와 항구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순항이라 한다. 출항한다. 항구에서 나간다. 그렇죠? 개항한다. 항구를 연다. 개항지. 예, 개항. 근세.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포항이다. 물가와 항구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행정구역, 포항은 목항자를 쓴다. 예, 항구항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 군항이다. 뭐, 진해 같은 데 이런 것은 이제 군사적인 목적으로 주로 쓰는 항구를 군항이란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한중일 한자를 보면 항간이다. 네, 이 정자고, 일본 신 자체가 또 별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쓴다. 간체자를 보면, 항은, 거리 항은 마찬가지로 쓰는데, 간자가 많이 바뀌었죠. 간자가, 문문자가, 그렇죠. 문문자가, 이렇게 바뀌었다. 네. 대체로 문문자를 쓰는 것은 대체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 보면, 문문자도 이렇게 쓴다. 또, 물을 문자도 이렇게 써서 안에 입구가 들어갔다. 네. 한갈 한자도 마찬가지다. 네. 열 천자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건 여기서 이제 확 바뀝니다. 네. 어떤 관계한다 할 때, 빗장 그런 것을 얘기할 때는 아예 문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안쪽만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많이 바뀐다. 네. 그래서 우선에, 우리 정자를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한간, 동네에 사람 사이에 사람들 중에 막 그런 뜻이다. 장간 길거리에서 그리고 가담항설 막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는 소문 같은 것을 얘기하는 말이다.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